안녕하세요. 송우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옥수수 밭입니다. 이제 봄에 심은 옥수수는 다 수확을 해서 노타리를 쳤고, 여기는 이제 검정 찰옥수수를 이제 8월 달 말쯤에 이제 따서 이제 먹게 되는데, 지금 옥수수가 잘 크다가 계속 요즘 장마 기간에 비가 안 와서 옥수수가 이렇게 이파리가 돌돌 말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수분이 필요한데 이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다 시들고, 그 옆에 들깨도 이렇게 제 빨갛게 타 죽고 있습니다. 요쪽에도 한 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제 물을, 여기는 이제 샘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댔는데, 저희 집 하우스에서 일로 이제 호수를 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, 아무래도 어려워도 호수를 연결해서 이위까지 물이 올라와서 요 고랑에 옥수수에나 이 들깨에 물을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장마 기간에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오고, 또 그나마 소나기도 몇 번 온다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, 그래가지고 날씨는 무덥고 수분 증발은 잘 되고,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이 지금 이제 수분이 필요하고, 또 이제 고구마도 지금 많이 생길 텐데 고구마도 제 시들어 있고 걱정이 됩니다. 지금 옥수수가 지금 많이 커가지고 요때 비료 한번 살짝 더 주고 이러면 옥수수 자루도 크고 이제 굉장히 좋을 때인데, 지금 옥수수가 수분을 못 먹고 이렇게 제 시들어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. 지금 저녁 때인데도 이렇게 시들어 있으니 낮에는 더 시들고 그래서 이제 아침이나 돼야 이파리가 조금 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 집 옥수수 밭이, 이게 검정 찰 옥수수인데 이 토종이라 좀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심고 있는데, 안타깝게도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걱정이 돼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모든 농작물에 물을 대실 수 있으면 고추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물을 대주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 천안지방 아직 비 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